소백산맥의 기운이 힘차게 뻗어내리고 있는 충청북도 괴산. 깊은 산과 맑은 물의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져 있다.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자연이 안겨다주는 건강하고 밝은 기운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일깨워주는 마을. 청정자연을 가득 품고 있는 괴산 분율마을로 떠나보자. 마을 곳곳 초록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곳. 분율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기로 소문난 맑은 물이다. 때문에 분율마을에 오면 일단 개천에 발부터 담그는 것이 필수. 청정 1급수에서만 산다는 올갱이가 이곳에서는 개천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재밌어? 네. 어떤 게 재밌어? 올갱이 잡는 거. 천진난만한 웃음을 선사하는 올갱이. 올갱이 잡는 재미에 물과 부쩍 친해진 아이들이 이번에는 물 위에서 즐기는 또 다른 재미에 빠진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그 옛날, 고마운 다리가 되었던 나룻배를 직접 타보는 특별한 체험. 물에서 신나는 한때를 보낸 후 트랙터를 타고 마을 구경에 나섰다. 흔한 자동차보다 훨씬 신나는 트랙터 타기에 빠진 아이들. 신나게 잘 놀다가 갑자기 붓을 들고 얌전해진 아이들. 조금 전까지 잡았던 올갱이 모양의 열쇠고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이다. 멋진 기념품이 된 직접 만든 올갱이 열쇠고리. 그리고 신나는 체험 뒤에 이어지는 맛있는 시간. 조금 전 아이들이 개천에서 직접 잡은 올갱이 살이 팬 위에 올라가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부침개 올갱이전이 되었다. 올갱이가 올라간 부침개의 맛은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갈 정도로 고소하고 담백하다. 뿐만 아니라 아삭한 채소에 매콤하고 새콤한 양념장을 곁들인 올갱이 초무침까지. 한편 물속에서 올갱이라는 반가운 친구를 만났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땅 위의 친구 나비를 만났다. 다양한 모습과 색깔 그리고 훨훨 멋진 날갯짓을 선보이는 나비의 모습에 아이들은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또 하나 배워간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 언제나 다채로운 체험들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분율마을. 화양 구곡의 시원한 물줄기는 빼놓을 수 없는 힐링 코스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치 반딧불이를 꼭 닮은 등을 만들어서 각자의 소원을 담아 하늘에 날리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분율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한 컷이다. 청정 자연의 풍경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추억들을 가득 담아갈 수 있는 여행. 괴산 분율마을에서 즐겨보자.